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장면입니다. 오늘도 제가 송정축도공원에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이게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안전을 위해서. 자, 지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보면은 안전이라고 출입금지 닫고 여러분들 해놨죠. 근처금지. 출입금지가 아니고 근처금지 닫고 대지가 있죠. 여러분들 요 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.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 지금 현재 돌이 까만 돌이 보이시죠? 까만 돌이 보이시죠?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 위에서는 지금 흙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는 길입니다. 지금 한참 산사태가 나는 거거든요. 그렇게 굉장히 위험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오늘 촬영을 하는 겁니다. 자, 한번 제가 나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섭니다. 언제 어느새 돌이 떨어질지 몰라요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산에서 이렇게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죠?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걸 보일 거예요. 자, 이렇게 여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군데군데 거의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요는데 지금 제가 하는 데는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 자리는 전부 다 물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자, 여러분들 여기에는 좀 오랫동안 비만 안 오면은 절대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곳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돌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손바닥에 물이 졌습니다. 자, 보이죠? 자,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 위에를 한번 보십시오. 저 위에 보면은 지금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 뿌리가 돌을 갈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잘라지는 상태거든요. 이 나무가 조금씩 굵어지면서 돌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. 언제 어느새 떨어질지도 모릅니다. 저도 지금 촬영하면서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겁이 나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안쪽편에 조금 더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쪽편에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바다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. 바다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산 쪽으로 배경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산 쪽으로. 자, 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저 위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흙이 산사태가 많이 난 곳이 보이시죠, 여러분들. 그렇죠?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난 곳이 보여요. 그리고 저 위에서 나무 뿌리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돌을 갈라놓는 거거든요, 여러분들. 이렇게 요 돌이 지금 처음부터 굉장히 위험합니다, 여러분들. 이렇게. 자, 여러분들 이 돌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돌이 지금 이렇게 요 색깔로 나타나야 되는데 저 위에서 흙물이 타고 내려와 가지고 요 있는 돌 색깔은 이렇게 노랗게 변신이 됐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 차이점이 나지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차이점이 나지요. 자, 옆에 있는 돌론 깨끗하고 한번 보세요. 요 흙이 타고 내려와서 물감을 들인 거를 이렇게 지금 보일 거예요. 자, 여러분들. 자, 제가 앞으로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. 자, 바다를 배경하면 이렇게 그림이 좋습니다. 바다로 배경을 하면 이렇게 그림이 좋은데 저 위에
이렇게 굉장히 위험합니다. 여러분들 첫째도 안전이요, 둘째도 안전,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.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죠. 자, 오늘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.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있고 돌은 쭉쭉쭉쭉 갈라지면서 떨어지는 돌입니다. 여러분들 굉장히 좀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바다를 보면은 이렇게 배경이 좋고 하늘로 보면은 이렇습니다. 여러분들 한 군데 좀 나가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죽도공원 화장실이 있는 데는 지금 공사가 지금 다 돼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공사가 다 돼가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이온 표지판 많죠. 근처 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저 안쪽핀에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안쪽핀은 안 들어갔으면 좀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해운대 구청에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게 이 자리 내에서 완전히 사람들을 좀 못 들어가도록 공사할 때 하더라도 여러분 저 해운대 구청에서는 이게 완전히 좀 막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 요게 자체 내에서 자 지금 저쪽 편에 좀 멀게 보면은 지금 사람이 낚시를 한 사람을 하고 있을 거예요. 여기로 다 들어가거든요. 여기로 다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송정 죽도공원 쪽에서 이렇게 오늘 또 영상을 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절로 팔극정으로 올라가는 길을 저 하나 더 나올 것 같습니다. 저도 확실한 거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요 공사하기 이전부터 여기로 길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오늘 요 영상을 한 겁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